네, 전에도 예고해 드렸듯이 이 이펙터가 과연 안착을 할수 있을까? 아니면 튕겨나갈 것인가? 자, 기어타임스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펙터 시장은 베일톤의 등장 이후로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베일톤이 생태계를 작사를 내놓고 나머지 브랜드들이 정말 숨을 허덕거리며 겨우 명줄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예, 할 그러니까 수가 뭐 있죠. 포유리한테 아가미를 붙이는 정도의 이런 대수술이 없으면 베일톤의 그 오염물질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오염물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그 베일톤을 잡을 만한 이펙터 까진 바라지도 않고요. 네, 어깨를 나란히 뭐. 그 정도로 이제 대안이 좀될 만한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 좀 등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다른 이제 이펙터 브랜드들도 가격 정책이라든가 퀄리티 업그레이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새로운 이펙터 브랜드인데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네. 착하고요. 이제 가격 착하고요. 그리고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앰프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이런 것도 물론 네, 있지만 뭐 딜레이 뭐다 있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그 컨셉을 가진 이펙터들이 예. 많이 있어요. 라인업이 좀 이상해요. 네. 어떤 뭐 복각, 앰프 복각, 뭐 어쿠스틱 뭐 모델러 막 이런 느낌의 특이한 이펙터들이 있는데 그 이펙터들이 가격이 저렴한 6, 7만 원뭐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시도를 해 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뭐 보통 이펙터 이제 첫 소개를 해드릴 때뭐 오버드라이브나 네, 뭐 아니면 뭐 모듈레이션 계열의 그렇죠. 가장 뭐 기본이 되는 뭐뭐 코러스라든지 뭐 코어라스라든가 예, 뭐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는 게예 보통 일반적인 접근 일반 예. 방식인데 이 이펙터는 아예 가장 특이한 애들부터 가장 이상한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되게 특이한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구나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전해드리고자 오늘 특이한 모델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자, 탐스라인이라는 이펙터 브랜드고요. 이 지금 브랜드 이름에서는 그냥 중국 이름이 줄줄 넘치네요. 그냥 오리지널 중국 회사고요. 네, 예. 탐스라인. 그래서 이 탐스라인이 지금 다른 데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하는데 정식 리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또 탐스라인 나오는 대로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6만 5천 원. 네,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이펙터냐? 보면 덤블러라고 써있죠. 덤블러. 덤블러, 덤블러. 덤블을 하게 해주는 이펙터? 그게 뭔가? 그 덤블러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샬 뭐 이런 네, 거라고. 마샬러 이런 예.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팬더러 네, 뭐 이런 팬더러. 거. 예. 네. 트윈 리볼버 뭐 이런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해주는 거. 예. 그래서 이 덤블러라는 이 이펙터는요, 덤블 앰프를 복각한 그런 이펙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앰프를 복각했다기보다 덤블 앰프의 소리를 이 이펙터로 흉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오늘은 탐스라인에 대한 소개보다 이 덤블이라는 덤블에 대한 앰프의 소개를 짧고 재미나고 빨리 하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덤블이 이 앰프가 사실은 하워드 덤블. 네, 유명한 그러니까 블루스 앰프로서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 디테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덤블 앰프가 그냥 블루스 앰프로 유명하고 크런치 톤이 워낙 좋고 하여튼 소리가 너무 좋아서 비싸고 유명하다 정도는 이제 덤블 앰프 들어보셨던 분들 알고 계시는데 그 덤블 앰프의 어떤 팬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무 위키에 덤블 앰프에 대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은 덤블 앰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나무 이 나무 위키. 위키에 들어가서 덤블 해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뜹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덤블의 간판 앰프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소개에서부터 왜 유명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가격, 소개. 가격이 일단 네. 뭐싼게 1,000만 원? 중고가 그렇다고. 아. 네. 앰프 제작자 하워드 덤블이 만든 기타 앰프로 주로 블루스에 쓰이는 크런치 톤이 일품인 기타 앰프다. 이게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네. 근데 왜 유명한가? 이 앰프 제작자인 하워드 덤블만 이 앰프를 만들기 때문에 앰프를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앰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자면 덤블의 지인을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받아서 덤블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덤블에게 기타 연주를 보여줘서 감동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기타 앰프를 제작해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덤블이 내가 너한테 앰프 만들어줄게 라는 얘기가 나와야 비로소 앰프 제작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 제작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이 제작을 재촉하거나 덤블을 화나게 하거나 빈정상하게 하면 바로 앰프 제작은 중단이 되고 예치금은 덤블이 회수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덤블앰프의 중고가는 대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고 신품은 5,000만 원에 구매되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네요. 네, 나무위키를 지금 네, 뭐 존 메이어 설명을 드립니다. 존 메이어나 뭐 산타나나 네, 이런 분들이 스티비 레이본도 사용을 했었고요. 네, 허크 해밋도 사용을 네, 했었고요. 메리 칼튼이나 네, 이런 메리 칼튼 사용을 했었고요. 부기 앰프 쓰셨던 분들이 다 덤블앰프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소리가 좋다고 하네요. 울림이 깊고 로우가 따뜻해서 블루스를 할 때 정말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하고요. 재즈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덤블 앰프를 카피하는 앰프 제작 회사가 워낙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워드 덤블이 만드는 이 진품을 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희귀성 이 아주 높아서 결국에 네, 가격이 높은 거겠지만 그럼 이 카피를 할 때 그 앰프 그냥 하나 사다가 뜯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하워드 덤블이 앰프 회로를 에폭시로 코팅을 해버려가지고 카피를 아예 못하게 해놨답니다. 수지를 부는군요 그냥 갖다. 네. 그래서 그 앰프를 소리로 듣고 카피할 수밖에 없게 절대로 악보를 내주지 않고 귀카피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저기를 찾아보니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존 메이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앰프를 덤블 앰프를 어디다 팔았는데 그 회사가 도산을 해가지고 앰프 대금을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게 기사로 나올 정도로 이 덤블 앰프에 대한 이 구설수가 참 많은 어떤 대단한 앰프이자 브랜드이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워드 덤블. 그때 못 받은 앰프 대금이 3억 얼마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덤블을 그래서 그런데 이걸 진위를 이게 65,000원인데요. 3억인데 아니 우리 그건 떠나서 네, 이제 신품가 5천이라고만 해서 네, 봐도 네, 이거 보면 거의 1,000분의 1 가격이잖아요. 1,000분의 1 가격. 그러면 이미 됐다. 네. 65,000원에 네, 덤블을 흉내낸다면 이미 뭐 된 거죠. 네. 우리는 뭐 지금 뭐 무슨 노력을 해도 덤블을 구할 수는 구할 없는 거잖아요. 네, 뭐. 덤블하고 소개를 받았어. 덤블 네, 지인을 통해서. 네. 그리고 덤블하고 막 맥주도 먹고 맥주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그거 바에서 기타를 쳤는데 와 너 기타 잘 친다. 내가 너 앰프 만들어 줄게 해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래야 될 이렇게 될 판이야.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네, 그런 거죠. 네. 복권에 당첨되는데 제세 공과금 낼 돈이 없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 기본 톤에 덤블을 네, 켜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다 가운데로 놓고 네, 일단 켜보기나 하겠습니다. 자, 이게 끈 소리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 네. 게인을 이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이거 볼륨, 그다음에 보이스. 이건 톤이네요, 그냥. 아, 근데 톤이 또 따로 있네요. 소리가 좋은데?
뭐 그냥 기분이 좋은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TS9 아니에요? 네, 오버드라이브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 톤이었단 말이죠. 네, 이거 마샬로 잠깐 바꿔서 바꿔서 들어보고. 마샬 클린톤이고요. 네. 굿. 클린톤 볼륨을 좀 올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좋다. 네, 뭐 좋은데요. 좋은 오버드라이브인데요. 무난하지도 않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냥 뭐 덤블러 그게 뭐 되게 접근 방식은 특이했는데 그냥 좋은 오버드라이브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싱글 코일로 들어보겠습니다. 싱글 코일 팬더가 아주 기대가 되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덤블러도 괜찮은데? 이상한 사람인데 세스 로버가 제일 이상한 사람 같아요. 네. 하워드 덤블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세스 로버가 더 싫습니다. 네, 이 기본 톤에 덤블러 덤블 해보겠습니다. 네. 오. 아주 좋습니다. 어우, 좋은데요. 아주 맛이 알. 이거 그럼 잠깐만요. 지금 방금 팬더에서 네. 저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TS9이랑. TS9 지금 가운데 놓고 네네네. 가운데보다 약간 역할을 더 줘가지고 레벨 조금 크게 하고 드라이브 좀 크게 했고 이게 TS9이고요. 네. 이게 덤블이에요. 오. 이게 훨씬 더 뭐랄까 이게 쫄깃쫄깃해요. 이게 잘했는데. 좋은데요 소리가? 아, 굳이 덤블러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그러니까 그냥 것이. 좋은 오버드라이브로 네.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마샬 들어보겠습니다. 굿. 오, 아주 좋아요. 우리가 첫 번째 그 탐스라인 이펙터를 잘 선택한 건지 다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어떠세요, 선생님? 그 덤블러가 블루스에 완전 특화된 그런 앰프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사실 덤블러 오리지널의 톤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서도 없지만서도 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블루스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입장에서 이런 톤 어떠십니까? 이게 진짜 아까 그냥 곡이 덤블 앰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음이 따뜻하고 그 입자가 고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음이 따뜻해야 기타 치기가 참 편합니다. 네. TS9은 저음이 잘 없죠. 중음이 대신 좀 많은데 저음이 없어갖고 약간 기타나 앰프가 좀 싸구려면 TS9은 막 아, 내가 이거 왜 샀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저음이 턱 나오니까 되게 뭐 후끈합니다 진짜. 네네네. 좋네. 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5,000원이면 이거 뭐 사셔야죠. 괜찮은데요. 네.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네. 베일톤과 대결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지금. 네,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이 나 벨 참 벨게 다 나온다 진짜. 시청자 안주평은 1746화 허리티즈의 골든이글 플로팅 픽업 모델이었고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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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 아픈 기타였죠. 네, 이 치열한 덕력을 네. 님, 네, 이 치열한 덕력을. 네,
이 치열한 동력을 뭔가 이열치열 같은 느낌의 이 치열한 동력을 네 이런 정말 고급스러운 입문용 기타는 처음 보는 듯하네요. 크크크크. 네 저희가 그때 막 저렴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던 헤리티지 기타였죠. 헤리티지는 정말 꽃보다 할배 기타들이네요. 한줄평 할아버지의 대추차. 네, 오. 네 어울리는 이미지를 딱 얹어주셨습니다. 오. 색깔까지 다 그렇죠. 아우르셨네요. 네. 그날 그리고 또 우리 태훈 씨가 또 대추차 같은 느낌으로 맞다 맞다. 하기 뭔가 맞는 그런 느낌. 이 재즈 삼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삼촌보다는 재즈 오촌 당수거른이 아닌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네. 좀 들어요, 형훈 씨. 옷을 너무 늙어 보이겠거든요. 재즈 오촌 형훈 씨 네. 대추차. 한 주평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까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회피 기동이 가능한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솔직히 덤블러의 덤블이라는 앰프에 대해서 모릅니다. 네. 하지만 야, 이게 제대로 복각했다면 이게 대박 상품입니다. 이거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복각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오리지널 뭐, 쳐본 적이 없으니까 알 길이 네. 없는데. 네. 그냥 앰프 아니 소리 자체가 괜찮아서 그냥 우리가 지금 진행한 대로 한 주평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좋은데 이름은 오바인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한 300대 정도밖에 없던데 그걸 복각했다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좀 중국적이긴 하죠. 중국 사람들은 그 무슨 그게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골프를 쳤는데. 그 드라이브 샷으로 딱 쳤는데 2kg가 날아갔대. 2kg. 야. 그러면 야, 그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막 이런 얘기. 진짜 이게 뻥이 생활 속에 있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네. 이제 자전거를 개발을 했는데 네. 이름을 이제 람보르기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인. 뭐, 내가 자전거를 밟으면 자전거 150km로 나가 막. 너도? 그런 느낌. 내 자전거는 페라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 좀 그래서 이름이 좀 뻥이 좀 들어가서 덤블을 어떻게 알지도 못한 앰플. 뻥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냥 오버드라이브라고 보면 되게 좋아요. 정말 퀄리티 괜찮습니다. 네, 저는 한 주평 베일톤 덤빌리어. 아 그렇죠. 베일톤도. 추격당하려고 그럽니다. 네, 베일톤이 정말 싸고 좋더라 했더니 베일톤도?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인데 네. 좋네요. 잘 만들었어요. 네, 베일톤이 TS9을 베꼈대더라. 그래? 우린 덤블이야? 너 덤블 아니? 그 몰라. 그런 느낌이군요. 야, 이게 기준점 자체가 다르군요. 네. 목표를 크게 설정하라. 이것도 우리 또 베일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전부 조금 줘요. 그런데도 이게 좋아요. 65,000원. 65,000원. 괜찮아요. 네. 아주 약간 좋습니다. 뭐랄까 지금 약간 약장수한테 당하는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약, 괜찮아요. 예, 약이 들어. 네. 네. 플라시보는 아닌 걸로. 이건 누가 해왔을까 이거? 자,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따당. 7.5, 9.0. 네. 윤우 씨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다음 게 더 좋으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 이게 좋을. 첫인상이 땅이... 좋아요. 아, 지금. 그렇죠. 네. 첫인상이 좋아요. 일단 한번 질러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망하면 실망하는 대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워낙 또 이게 종류와 가짓수가 또 수천 가지 되니까. 네. 근데 이거. 요거 생각 잘했네요. 손잡이 달리고 디자인도 이뻐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3이라는 숫자랑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삼화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어 오디오 베일톤 탐스 라인이 형제야 내가 보기에. 큰 아들 작은 아들 막내가 여자일 거야 아마. 탐스 라인이 여자일 것 같아요. 누이. 네. 삼팩터. 예, 삼화폐야 삼화폐.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탐스라인 모델을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십니까? 아, 많구나. 이 라인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멀티를 만들어 갖고
네. 아유, 이렇게 무지개네. 네, 정말 이쁘게도 이쁘게 잘 해놨네요. 네, 이런 다양한 라인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날까지 탐스라인도 나오는 족족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탐스라인 두 대 더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첫 인상이 좋은 이펙터 다음 시간에 또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